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추운 관계로 독감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한 이렇게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성 회복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영성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영성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혹은 미디어를 통하여 말들을 듣습니다. 이 말들을 잘못 들으면 충만했던 영성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인 뱀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매일 사탄의 말을 순간순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욕하더라. 누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이간질을 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럼 화가 납니다. 미흡습니다. 상대방한테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씩씩댑니다. 사탄인 뱀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듯 친구 말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친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럼 자기를 뭐라 뭐라 했다는 사람이 밉습니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화가 납니다. 그럼 영성이 죽고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유지하고 죽은 영성을 회복하려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영성이 회복되는 일에서 다른 그 어떤 지체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귀로 듣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듣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말들이 매일매일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비웃는 말, 비난의 말, 저속한 말, 폐악한 말만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인식, 그 입에는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깎아대는 말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안해지고 부정적이며 죄성으로 물드는 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세상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과 공격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롭고 화평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고 경건하며 온화하게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악한 것, 부정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의 성품이 강팍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마치 봄바람이 산의 눈과 강의 얼음을 녹이듯 그렇게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는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품이 형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본문은 가장 먼저 지혜로운 말, 거룩하고 경건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흉보는 말, 비난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가 달라져야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탄의 말은 듣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영성이 유지되고 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20절에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강조했다면은 여기서는 말씀을 보는 눈을 강조한 것입니다. 듣는 것은 약간의 타율성이 들어 있다면 보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들은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더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가 없는데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직접 그 말씀을 보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온전한 영성 회복과 영성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더라도 깊이 있게 들을 수 없으며 듣는다 해도 그것은 간직하게 하고 살기보다 바로 잊어버리고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거나 말씀에 따라 그 성품과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들은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학생들이 복습하듯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확실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강의를 듣고 예습 복습만 철저히 하면은 특별한 과외나 학원을 한다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으냐 짧으냐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신앙 성숙도 그리고 성경 지식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 연륜과 관계없이 열심히 자기 눈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은 물론이고 성품까지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변모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도 빛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비록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까지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구원의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계케 하고 경성케 하는 회개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직접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식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분량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인격화되어 우리의 삶에 보다 분명하고도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미신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부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집에 보관하는 것만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개인이나 공공장소에 그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화를 면해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로 된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라도 지닌 것처럼 자신의 몸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성경책을 집에 두거나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면 복이 오는 겁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까? 너무도 빗나간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려는 성경을 통해 주시려는 복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비로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든지 좋은 말씀은 눈에 잘 띄는 곳에 펴놓은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지킬 때에 비로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만이 영성을 지키고 지키거나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지 삶을 영위하고 수명을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을 다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하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소중한 일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하며 규모 있는 삶, 존경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야말로
삶다운 삶이며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 그 언어와 행실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난 외적 행동이 그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언어와 행위 하나하나가 그 인격을 결정하고 또 그의 업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운명까지도 결정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면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죄악으로 몰아가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지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켜내고 있습니까? 사탄이 파고드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시기, 질투 등등은 모두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아닌 근심된 마음이 들 때 영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고대나 중세에서 성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나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즉 성벽은 나라의 동태가 적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손쉽게 적의 공격을 받거나 참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군사적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패망이요 큰 수치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며 신중히 행동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속마음과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켜 원수의 공격에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은 실제로 먹잇감을 찾을 때 가장 약하고 허점이 많은 동물을 대상으로 삼는 점을 생각하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사탄의 1차적 표적이 되어 희생물이 되는 것은 더 말 나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싸워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는커녕 오히려 사탄의 표적이 되어 가장 먼저 희생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화나는 대로 화를 내거나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견고히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을 회복하려면 입술을 근실히 지켜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23절에서 마음을 잘 살릴 것을 가르친 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그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사람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 관리되지 못한 분노가 역정 따위가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이란 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첫째 되는 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술이란 관리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는 제2차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입술이 특별히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이유는 사람의 입은 혹시 그의 내면 곧 마음을 잘 관리했더라도
그 자체에서 악을 발산해내는 아주 특별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을 잘 관리해서 역정을 내지 않기로, 화를 내지 않기로 작정을 해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순간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할 틈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할 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자기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하고서 스스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독사의 독과 같은 불의하고 파괴적인 속성이 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술이란 이미 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종종 그 아래 감추어진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만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일관성 있게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란 우리 자체 가운데서도 대단히 특별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입이 있으니 아주 쉽게 말하지만 그것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큼이나 더 주의 깊은 관리와 훈련이 필요한 지체가 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윗과 같은 의인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했겠습니까? 이사야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민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저 역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말에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계기로 우리 입술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좀 더 세심하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도란 이름에 부합되는 은혜롭고 선하며 바른 말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닌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실수의 대부분이 말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참 낙심되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말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화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말을 함으로 참 나의 영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복시키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여러분 영성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영성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기쁨을 잃었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속에 참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도록 여러분의 복을 주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화를 낼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세상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세상 것 때문에 미움이 있고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영성이 죽고 영성이 깨어지고 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